사이티스 1부에서 3부의 내용을 통해 사이티스 협약의 목적, 구조, 규정과 운영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화에서는 사이티스에서 최근 진행 중인 구체적인 작업을 살펴봄으로써 사이티스의 실무와 근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2019년 제18회 당사구총회에서 진행된 중요한 작업에는 2021, 2030 전략 비전 채택이 있었습니다. 이는 지난 2008, 2020 전략 비전의 뒤를 잇는 사이티스의 비전과 가치, 목적을 말합니다. 이번 새로운 전략 비전은 다음과 같은 생물 다양성 관련 국제기구의 전략과 평가, 결의에 기여하며 이를 지침으로 삼습니다. 보다 상세하게는 2030 지속가능 개발 의제와 지속가능 발전 목표, 2011, 2020 생물 다양성 전략 계획과 현재 개발 중인 포스트 2020 생물 다양성 목표, 생물 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에 관한 정부 간 과학 정책 플랫폼의 2019년 평가 보고서, 유엔 총회 관련 결의 등입니다. 사이티스와 이베스 간의 협력은 다음 화에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이티스의 새로운 비전 성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2030년까지 모든 야생 동식물 국제 거래는 종의 장기간 보존과 부합하도록 합법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생물 다양성 상실 중단, 지속가능한 이용, 그리고 2030년 지속가능 개발 의제 달성에 기여합니다. 전략 비전의 2대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이티스의 운영을 개선하여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가 합법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게 하며 사이티스의 수록종의 보존을 지원하도록 합니다. 둘째, 사이티스의 정책 개발과 국제 환경 우선순위가 상호 지지하는 관계를 이루게 하며 사이티스 조항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국제적 계획과 프로그램을 반영합니다. 또한 제18회 당사국 총회에서는 국제 야생생물 범죄 방지 근절 협력단에 대한 자금 지원 지속을 촉구하는 결정을 채택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이퀵은 사이티스를 비롯하여 인터폴, 유엔 마약범죄사무소, 세계은행, 세계관세기구, 5개 조직의 협력기구로서 밀렵 등 야생생물 범죄의 일선에서 맞서는 국가 야생생물 사법기관과 지역 네트워크의 역량 강화, 서비스, 기술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전략 비전과 아이퀵에서도 엿볼 수 있듯 사이티스의 업무에는 다른 국제기구와의 협력이 중요한데요. 그 일환으로 2021년 7월에 사이티스 상임위원회에서는 사이티스 CMS 아프리카 포식동물 계획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는 사자, 표범, 치타, 아프리카 들개 4개 포식종과 이들이 사냥하는 종의 적절한 보존 조치, 적절한 서식지의 보전과 복원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하고 생태적으로 기능하는 개체수를 유지하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사이티스의 2021년 2030 전략 비전, 아이퀵을 통한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야생생물 범죄 방지, 그리고 새로 제안한 사이티스 CMS 포식 동물 계획이라는 사이티스의 최근 주요 작업을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화에는 이베스와 사이티스의 협력 관계를 다루겠습니다. 본 영상은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주최로 만들어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